자, 스토킹 범죄 끝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사건은 지난해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잔혹한 범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풀이됐지만 우리 사회는 또다시 범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경찰과 검찰이 앞으로는 협의체를 만들고 또 지난 사건들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윤익은 경찰청장을 예방한 이완서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법령 안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직후 경찰에 밝힌 첫 방안은 검경 협의체입니다. 스토킹 사건 신고부터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 협의체가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사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50%가 넘는 법원 기각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 1,700여 건은 물론이고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사건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범행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거나 추가 입건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 개정에 필요한 장기 과제도 추진합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잠정조치 사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틀에서 닷새가 걸리는 만큼 가해자를 먼저 구금한 뒤 사후 판단을 받는 긴급 잠정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